유라하는 자를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아주아주 특별한 게스트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바로바로 상큼상큼 비타민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냈어요? 네! 진짜 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팬페이스트 이후로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 친구 유라의 놀자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멤버들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숙 예쁜 비타민 열아살 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 깜찍한 비타민 9살 홍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비타민 12살 리더 김나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큼 발랄 비타민 10살 정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이렇게 비타민 친구들 함께하니까 벌써 스튜디오가 밝아진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반가워요. 오늘 비타민 친구들과 유라가 준비한 대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결이죠? 스킨십의 진짜 음식! 와! 사실 유라는 스킨십을 처음 하는 건데요. 나의 친구는 이미 해봤다고. 네. 오늘의 각오 어떤가요? 꼭 이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게임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쪽에는 스키시가, 한쪽에는 음식이 들어갈 건데요. 유라, 우리 비타민 친구들은 어디에 스키시가 들어갈지, 음식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르는 거죠? 네. 그럼 진짜 음식이 나오면, 진짜 음식이 나온 팀은 음식을 먹고요. 스키시가 나온 팀은 아쉽게도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점심부터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요. 아주 분발을 해서 꼭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차! 그리고 오늘 대결에 승자에게는 또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바로 오늘 나오는 쫀득쫀득 말랑말랑 스키시를 몽땅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유라도 아주 분발해서 꼭 스키시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과 유라의 놀자 시작해볼까요? 비타민 대 유라 팀으로 스킬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뽑을지 가위가위보로. 안 내면 아니 그러면 대표 비타민 중에 대표. 나요. 누가 최민이? 최민이 나의 둘이 먼저 가위가위보를 해야 되는데요. 오케이. 나의 먼저 한번 유라 팀과 가위바위. 근데 이겼다고 또 제대로 뽑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겼다고 진짜 가져간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투시를 하시면 돼요. 투시요? 따끈따끈한 비유고. 보인다. 알겠어. 저는 선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게임이니까 바로 진행해. 네.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 너무 가벼운데?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됐다! 아이 말도 안 돼요. 자 그럼 이긴 팀이 식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와 우와 근데 고기만두야 고기가 있어요. 맛이 어때? 한번 어필해주세요. 맛 맛있어. 뭔가 몸무게가 되게 좋다. 근데 유라님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네요. 가위바위보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게임을 아시겠죠? 네. 가위바위보만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저희가 음식을 세팅할게요. 빨리빨리 진짜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진 유라님부터 힘세요. 제가 먼저 또 이길까요? 네. 어떤 게 진짜 스케치고 어떤 게 음식이냐 보다도 어떤 음식일지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왼쪽을 뽑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와! 자, 바꿀 수 있는 게 한번 드릴게요. 네. 오른. 네. 직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까지 바꾸자.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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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나요? 아니 유라님 너무 배고프신 것 같아가지고 귀에 들려고 했는데 유라님 비타민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드시는 게임입니다. 혼자 얼른 드시고 다음 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적당해요. 근데 이거 진짜 같다. 저 봐봐, 한입 배워본 저 보세요. 유가님이 한입 주지 않고 드시네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잘해! 1대1, 1대1. 자, 확보돼야 제맛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떠주세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나 유튜브인가? 유튜브인가? 뭐야? 지금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유튜브인가 봐. 유튜브인가 봐. 유튜브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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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야. 지금 의견이 막 갈리는데요. 이번에 비타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유튜브야 유튜브야 유튜브야. 아니 유튜브야. 아니 유튜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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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야. 유튜브야? 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아니야. 여러분 반발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유라님이 선택권이 없네요 지금. 저는 네. 들은 대로 남는 하나 네. 선택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뭐야? 야. 뭐야? 자 이거 우리 거다. 저건 이거 너무 너무 그렇지. 지금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유기농으로 이제 우리야 우리가 먹는 세 번째 라운드는 비타민이 승리했습니다. 2대1이에요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네 판밖에 안 남았어요. 결정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가고! 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나 왜 신나죠? 왜 신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선택은 유라님입니다. 뭔가요? 네. 아 슬퍼요. 이번에는 아, 이 식감이 아주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초콜릿한데 초코파이? 잠깐만 이걸 맞추는 팀한테 바꿀 수 있는 찬스 한번 쓸 수 있게. 도넛! 도넛! 앞으로 이거 맞추면 자 도넛! 비타민 팀은 도넛! 도넛! 근데 유라님은? 그런 게 많... 변경했습니다. 마카롱! 마카롱!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들리셨네요. 도넛! 찬스 하나 얻었어요 비타민 팀.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왼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오케이. 이게 또 도넛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저는 이거. 그쵸. 여기 같이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알 수 없는데요. 네. 자 그러면 딸기랑 해보도록. 고! 하나! 우와! 뭐야? 이게 스킷이야! 네! 유라님이 선택하신 게 스킷입니다! 진짜 도넛이야? 네, 진짜 도넛이야! 둘이 먹었어요! 진짜 도넛 같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 그러면 유라님이 그거 드시면 인정! 아니, 먹을 수는 없는데 근데 진짜 여기에 묻은 빵가루도 진짜 이렇게 살아서 마치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맛있다. 너무 배가 고팠나봐요. 먹고 있어요 지금. 나야 맛있니? 한 입만 서비스 가능하십니까? 나도 한 입만요. 아니 침기도 이렇게 3대1입니다. 이거 너무 비타민 3, 유라 1입니다. 한 번만 더 주면은 한 번만 더 주면 게임 끝나요. 어떡하죠? 유라님께 지금 그냥 투시 능력을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투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요, 봐봐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오는 쪽을 가장 골라봐요. 맞는 거 같은 걸 반대로 선택하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비타민에 한 수 밝혔어요. 내가 맞는 거 같은 건 고르지 마라. 자, 무조건 다음 라운드로 안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자,
감으셔줍니다. 그럼 누가 품을 차례죠 먼저? 이제는 방금은 누가 입었죠? 유라님이겠습니까? 네. 유라님 입으시면 됩니다. 입고? 그래서 하나요? 그래서 이번 판은 더 철저하게 네 다시 보셔가지고 지금 자서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 편인지 정말 마지막 판 중요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진짜 자 중요한데 여기서 꼭 유라가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스킨실을 몽땅 잃게 됩니다. 3대 1입니다. 여기는 아니야, 그냥 움직이지 말아봐. 진짜 모르겠어. 난 여기 터치 할게. 유라는 저도요 여기 할게요. 그럼 오른쪽을 고르겠습니다. 자신 없다 근데. 하나, 제발. 둘, 셋.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딸기 케이크도 가져가고 스퀴시도 비타민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희 지금 식빵 한 쪽밖에 못 먹었잖아요. 식빵 한 쪽도. 자 그러면 자 유상민에게 제안할게요. 우리 뒤집기 한 판입니다. 오! 좋아! 자 일단 스퀴시에서 100%를 다 확보한 게 아니라 반만 가졌습니다. 마지막 반을 걸고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네. 뭔가 하나를 보여주셔야. 어때요? 비타민 친구 동의해요? 네! 보고 싶어요? 네! 하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 아, 한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 하나, 둘, 셋. 사랑해.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러분이 너무 멋진 게임들을 보여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기고 집을 떠나서 일단 유단이 뭘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정말 제가 고프네요. 식빵 한 조각 먹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네. 비타민 친구들 이길 준비 됐습니까? 네. 유단이 이길 준비 됐습니까? 네. 텔레파시를 마구마구 써주세요. 누가 뽑는 거죠 이번에? 이번에는 유라님이 뽑으시고 유라님이 뽑으세요. 저한테 기회는 있는데 왜 네. 자꾸 다른 걸 뽑는 거야? 여기서 꼭 이겨야지 스퀴시도 가져갈 수 있고 아름다운 마음 뽑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오른쪽을 골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애가 알려준 비법이 제대로 통했을지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올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퀴즈로 관심 양식인 바나나를 맛있겠다. 맛있게 먹도록 저. 하겠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광고 한번 찍어주시죠 앞에 보고. 바나나는 비타민. 아. 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재밌으셨습니까? 네.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게임으로 비타민과 유라 모두 승리했습니다. 사이좋게 스퀴시를 반만씩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스퀴시 중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클레버 TV와 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아직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꾹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